옛날로 얘기하면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집안에 가장 어른들부터 드렸잖아요. 그렇죠? 나한테 감동을 해야 도와주는 거거든. 그럼 감동할 만한 짓을 해야지. 내가 지금 뭐 만 원밖에 없지만 만 원밖에 없어서 뭐 만 원에 차비를 빼고 나면 뭐 만 원밖에 없어. 하지만 그 만 원어치를 조사님들한테 투자할 정도의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또 어른들한테 바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성, 뭐 그런 간절함,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이제 추석도 지나고. 예.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. 네네네네. 이 찬바람이 불다는 건 이제 2023년도 금방 찾아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때 좀 운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. 네. 좀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우리가 보통, 그러니까는, 이건 구시라는 문서에도 있고 우리나라 옛 법도 그렇지만은, 옛날에는 우리가 춘추양덕으로 대우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춘추라는 거는 봄하고 가을이잖아요. 그 이제 찬바람이 부는 거는 이제 가을이 되면서 찬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, 그런 것처럼 왜 옛날에 춘추양덕으로 대우를 했냐고 하면은 봄에는 이제 새 과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새 이제 그런 꽃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들이 이제 피고 그러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 만물의 시작을 알리잖아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햇가에 나올 때 이제 그 조상님이나 시장님 전에 대우를 한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곡식들이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핵곡식들을 올리기 위해서 또 조상님들한테 대우를 하고 신령님들한테 대우를 해서 이렇게 춘추 양덕에 대우를 한다. 그리고 봄 가을로 굿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. 왜냐하면은 옛날로 얘기하면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집안에 가장 어른들부터 드렸잖아요. 그쵸?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쉽게 말해 갖고 이런 예법들이 바르고 인위예지신이라는 거를 따지셨기 때문에 무언가 뭐 제일 좋은 게 들어오거나, 그렇죠? 아니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집안의 어른들부터 대우를 했단 말이야. 그런 게 이제 맥락이 되듯이 이제 봄에는 그렇게 이제 또 핵과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신령임전에 조상임전에 먼저 올려서 재를 지낸 거고, 그러면 재를 지내는 걸 이제 구시라고 이제 통합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핵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신령임이나 조상임전에 먼저 올린다는, 그러니까 그게 정성인 거야, 쉽게 말하면. 정성인 거죠. 가장 좋은 거를 어른들한테 올린다는 정성이라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우리가 왜 남이 집을 가도 그 집안에 어른들이 있고 하면 꼭 집에 무언가를 사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어른에 대한 공경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, 또 부모님에 대한 뭐 이런 효를 하는 마음 자체도 좀 많이 없어졌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소실이 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런 거를 하라고 뭐 강요하는 거는 아니지만, 그런 정성의 마음이 있어야 아무래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더 이제 복을 받기가 쉽지 않겠냐라는 거죠. 이러면 좀 쉽게 말해서 좀 조상님이 좀 도와주신다. 네.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? 그렇죠. 쉽게 말해서 신이 됐든 하늘이 됐든 무언가 있냐면 그 양반들이 나한테 감동을 해야 도와주는 거거든. 네. 그럼 감동할 만한 짓을 해야지. 그 조상님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니까. 그렇죠. 그 정성을 보는 거지.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돈 많다고 막 뭐 몇 억짜리 막 구술한다고 그래서 다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, 돈을 떠나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신이나 조상님한테 대우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큼 진실한지를 보고 그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이런 거를 좀 어디에서 좀 정성을 드린다. 네. 일단은 뭐 저희가 좀 무속인들한테 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. 네. 근데 이제 형편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때 뭐 묘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이제 뭐 요즘은 뭐 수목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납골당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, 그렇지 않으면 또 뿌리셨으면 뿌린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새 거가 나왔을 때 내 입에 먼저 넣기보단 그냥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복이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, 네, 이렇게 뭐 산소나, 네, 납골당을 찾아갈 때, 네, 좀 어떤 거를 들고 가면 좋을까요? 하다못해 뭐 술을 한 병을 사가든 배를 하나를 사가든, 내가 지금 뭐 만 원밖에 없지만 만 원밖에 없어서 뭐 만 원에 차비를 빼고 나면 뭐 만 원밖에 없어. 하지만 그 만 원어치를 조사님들한테 투자할 정도의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야. 근데 사람인 이상 내가 만 원이 있다 보면은 내 이게 내가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내일 차비도 해야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죠.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또 어른들한테 바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성, 뭐 그런 간절함,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지.
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힘들 때만 조상님이나 신을 찾아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. 아. 그분들이 다 알잖아. 네. 힘들 때만 찾으면 뭐 내가 조금 낮으면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런 거 저런 걸 또 밀었다가 또 내가 힘들어지면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. 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꾸준해야 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지 덕을 보는 거지. 뭐 구타랜다고 뭐 구태했다가 내가 낮으면 또 안 했다가 또 힘들어지면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야. 조상님 산소도 부모님 산소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갔다 힘들면 갔다가 안 힘들면 또 안 갔다가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. 진짜 그 마음을 본다. 신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됨됨이를 본다. 그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